거미는 네모면 공격한다. 자, 오랜만에 또 동물 명제가 네. 나왔습니다. 거미. 어우, 가만히 있으면 공격하더라고요. 아니야. 거미가? 왜냐면 자기 이렇게 그물망에 막 움직이잖아, 걸려서 파리들이. 예, 예. 움직이다가 지쳐갖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먹으러 오던데? 아까. 그러니까. 아,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인데, 네. 홍록희 씨에 비하면 거미가 요만할 거 아닙니까? 홍록희 씨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가만히 거미가. 가만히 거미가 홍록희 씨를 이렇게 막 그럴까요? 만약 홍록희 씨라도 거미 앞에서 이 네모 하게 된다면 공격당할 수 있어요. 춤추면? 까불면? 춤추면? 까불면? 제가 냄새를 풍기면 공격한다. 맞아. 그러니까 왜. 방어할 때 스컹크는 냄새를 풍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동물이 뭐 냄새에 반응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미도 냄새를 그 앞에서 풍기면 놀래서 공격하든지 아니면 짜증나서 공격을 짜증나서. 하든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뭐 향수, 혹은 로션. 로션. 로션 냄새를 거미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거미줄에 걸린 파리들이 로션을 발랐나?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건 이상한데? 거미줄에 걸린 파리들은 덤파리 아닙니까? 잘 것 같아요. 네. 뭐, 뭐예요?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지르면. 그 이유 있어요. 다 왜들 이러세요? 왜들 이러세요? 왜냐면 네. 거미가 거미줄에 왜 웃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거미줄에 그 곤충이 묶여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그 진동으로 공격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미줄에 진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진동으로 오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소리를 확 지르면 소리에도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동을 느끼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듣지는 못해요. 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듣지는 못하지만 그 진동으로 냄새는 버릴 수 있습니까? 아, 버릴래요. 버릴래요? 냄새는 버리고 신체스 드릴게요. 신체스 드리고 냄새.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하자면 거미는 배가 고프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본능적이잖아요. 그렇죠. 곤충인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배가 고프면 그래. 약한 자는 먹히는 법이에요. 이재 씨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죠. 공격하죠.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오 항상 그쪽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한테 영원히 공격을 내 안에 해요? 있게 하고 싶어서 이성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해야죠. 이성에게 덮쳐요. 김태윤 씨 홍대 앞에서 네. 진짜 이쁜 이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그럼요. 오늘 수준 좋습니다. 그래요? 어미는 낫구나. 어미는 네. 네모 하면 공격한다. 이따가 작년 여름 스펀지에 소개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던 거미. 이때 집주인인 사나운 거미의 취향. 냄새가 저기 거미줄로 싸고. 사나이라도 갈까? 빈틈없이 올가면은 사나운 거미. 음식 먹으려고. 낮에 먹으려고. 살찐 걸 비타라. 거미가 거미줄의 진동으로 먹이를 포획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거미가 거미줄이 없어도 소리를 듣고 먹이를 잡아먹는다는 인터넷 제보. 저 거미 봐. 소리를 감각해가지고 먹이를 잡아먹죠. 소리로도 네, 그러면 바로 실험해보겠습니다. 실험 거미는 남미 코스타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공격적인 독거미 제브라입니다. 제브라. 과연 독거미 제브라는 어떤 소리에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가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이야! 오빠? 비명 소리에 가까운 라이트의 개성은 미치겠다. 1kHz의 높은 음역을 기록합니다. 거미 옆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내보지만은 피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게요. 조심해야 될 텐데요. 머리 놀랄 것 같아. 거미는 꼼짝도 않습니다. 소리 가만히 있는데? 이번엔 누구나 괴로워하는 칠판 긁는 소리. 싫어. 저거 나 너무 싫어. 우와. 이 소리 역시 6.3kHz의 높은 음역입니다.
칠판 놓는 소리를 거미 옆에서 직접 들려주었지만은 귀를 막게 되는 사람들과는 달리 거미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공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떤 소리예요? 계속해 소리를 내보지만 역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트라이앵글 소리 역시 무려 6.3kHz의 높은 음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대충 좀 실험상으로는 한 280Hz 정도 내인데 그것이 그 이상 될 경우는 자기보다 큰 거로 알고 자기 아마 천재가 아니면 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작은 소리 피우거나 아니면 예의주시해서 관찰하다가 그 다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미 먹이들이 낸다는 진동수 280Hz 미만의 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 급세를 이용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무섭다. 야, 신기하다. 소리 급세? 첫 번째 소리 급세의 급세. 소리는 진동수 250Hz. 250Hz의 소리 급세를 막대로 쳐서 소리를 내보니 보시면 아시겠죠? 반응이 없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달리기로 공격을 합니다. 너무 빨라 못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재밌다. 순간적으로 공격한다. 갑자기 쏜살같이 소리 없이 달려들더니 야, 이거 정말 심해요. 그 짧은 시간에도 이빨로 덕침을 쏘는 빠른 스피드를 보입니다. 독검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와. 250Hz의 소리 급세 2차 시도. 역시 너무, 빠른 공격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봐요. 예. 독침이 들어가야 말이지. 그러면 다른 거미는 어떨까요? 두 번째 실험 거미는 몸집이 매우 육중하며 새도 잡아먹는 무서운 호신자로 알려진 올리아버드이탈. 새를 잡아먹어요? 역시 250Hz의 소리 급세를 갖다 대자 거친 기세로 달려듭니다. 야, 다시 봐도 매우 이거. 무섭습니다. 재밌네요. 야. 거미에는 청각 역할은 금형지관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몸에는 무심한 털이 있어요. 그 털 다 청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척 털로다가 감각을 느껴가지고 먹이 여는데 독을 삼죠. 그럼 이번엔 다른 주파수를 가진 소리 급세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384Hz의 소리 급세입니다. 너무 센가요? 한치 미동도 보이지 않는 거미. 야, 자기보다 큰 줄 아는 거지. 280 아래로만. 다음은 단계를 높여 512Hz의 소리 급세입니다. 잠깐 당기고 하네. 경쾌한 소리의 소리 급세. 그러나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거미가 공격하는 주파수 대의 다른 물건의 소리에는 다른 어떤 물건. 반응을 보일까요? 준비한 큰 볼 힘껏 쳐보겠습니다. 과연 우렁찬 큰 볼의 소리는 큰 덩치와는 달리 200Hz의 낮은 주파수 영역입니다. 거미 옆에서 큰 볼 치자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거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는 듯 움직입니다. 전쟁 턴 줄 아는 거예요. 확실한 반응을 보이는 거미. 이번에는 두부 종소리입니다. 종소리의 주파 영역은 400Hz.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종을 울리자 거미가 뒷걸음질 칩니다. 신기하죠? 너무 빠르다. 280보다 세니까 헤르츠. 와,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뭐지? 원시림에서 거미 만나면 다시 한번 소리를 내보니 종이를 막 흔들면 도망가는군요. 소리 크게 지르던가. 거미가 무서우십니까? 그럼 종 하나쯤 준비하십시오. 재우 씨,
대단합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정확?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보통 잡아먹는 곤충들이 280Hz 미만의 소리를 내니까 280 미만의 소리만 진동수만 느끼면은 공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럴 리 없겠지만 아마존 여행을 하다가 큰 거미를 만났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미다 이러면 바로 먹힌다는 거지. 소리를 작게 내면. 우와! 거미다! 거미는 소리를 내면 공격한다. 빛나라 지식의 죄송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방송